위멸적으로 멸제가 되는 까닭에 수행 얻으니 이제 고박하면 모든 고통의 속박을 떠나버리면 명덕 해탈이니라. 해탈을 얻었다고 일어난다. 명덕 해탈이니라. 여기 공부하러 왔던 어떤 신도님이 아이고 자꾸 공부하라 해가지고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영 얼굴이 아주 캄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내인데 왔어. 공부하라고 하는데 뭐 딴 데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아 그거 참 부담이 되고 말이야 힘든다고 해서 아주 그 무거운 얼굴로 왔어. 그러나 공부하지 마라 그랬지.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거 뭐 하려고 하노.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상관없더라고. 그때 그만 마음이 탁 나가지고 요즘 얼굴이 환해가지고 공부하러는 안 와요. 공부하러는 안 오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냥 룰루랄라야 그야말로. 왔어요 여기? 안 왔죠? 고통에서 해탈했는데 뭐 하려고 와. 그렇습니다. 이 공부마저도 탐욕 부리고 집착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그게 신심이 나고 즐거워서 해야지. 예, 뭐 처음부터 신심 나고 즐겁진 않겠지만은 아무리 해봐도 그게 신심이 안 나고 즐겁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개 그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려. 내가 뭐라고 하루에 한 줄만 사경하라 그랬잖아. 하루에 한 줄만 사경해.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두 줄 많이 나왔으니까 한 줄만 다 사경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줄 뭐라고? 재고 소위는 탐욕 위본이라 양멸 탐욕하면은 무소의지니 요 네 구절 시로 됐으니까 넉 자 4, 4, 16 16자 요것만 가지고 하루 공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탐욕을 소멸하면 탐욕이 고통이 의지할 데가 없다. 고통이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졌다. 이거 아주 가뿐한 거야. 이거 쓰는 거야. 이거 한번 쓰는 거야. 한 줄만 써.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쓰지 마라. 그러면 신심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몇 줄 더 쓰게 되면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힘들어서 억지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많은 데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 들고 그것 보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선정해가지고 최고의 그 조사인 육조현영 스님 같은 이들은 금강경 한 구절, 금강경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마음은 본래 머무는 바 없다. 그러니까 머물라고 하지 마라.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본래 마음은 끊임없이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으면 끝나는 거라. 우리가 자꾸 뭐 한 번 준정 끝까지 뭐 의리 지킨다고 계속 줄 거 없어요. 뭐 변하면 변한 대로 가는 거야. 안 변하고 거기 있으면 안 변한 대로 그 자리에 있고, 변하면 변한 대로 가는 거라. 다 변해버렸지. 무슨 뭐 자식 있고 무슨 뭐 이런저런 얽힌 인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것이지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어서 사는 거 아니야. 누가 모를 줄 알아. 그 소리 듣고 그만 아무도 일자무식 나무꾼 노행자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천하에 아주 육조 해능대사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호르몬이도 버리고 출가해버리죠. 호르몬이 모세 된 줄 알았어. 아니야. 버릴 상황이 되면 버릴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응무소주 이생이심이에요. 그 아무 문제 없어. 보다 더 큰 중생 구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 하나 모시지 않는 그 희생, 그것이 천배 만배의 어떤 그 공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천번 만번 할 수 있는 거지. 원효 스님께서 설총 같은 천하의 성인을 탄생시킬 수 있으면 장가 천번 만번 가도 좋아. 그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하늘을 바칠 기둥을 말하자면은 갖지를 못했으면은 그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신어하의 이득해탈연요 단위허망이 명의해탈이나 기실미득일체해탈이니 불설시는 미실멸도호라. 라호니 그랬네요. 미실멸도라호니 그랬어요. 신의 이득해탈연요 이 사람들이 해탈 고지 멸도 가지고 궁극의 해탈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해탈을 얻겠는가 이런 말이요. 고지 멸도 가지고는 해탈 진정한 해탈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단이 허망이 명이 해탈이라 다만 허망을 떠난 것이 이름이 해탈이 됨이니 대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구름이 거치면은 허망을 떠나면 그런 말이죠. 구름이 거치면은 해가 태양이 드러난다. 그런 표현을 이제 일반 불교에서 그건 아주 저급한 불교는 아니지만은 보통 불교는 돼요. 일반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소승 아라한들이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라. 네. 기실 믿어 일체 해탈이 그 사실에 있어서는 그 실은 기실 뭐 이거 우리도 흔히 쓰는 말이죠. 일체 해탈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탈은 얻지 못했다 이 말이야. 고진멸도 사성제 닦아 가지고 그 얻었다는 해탈 그거 시원찮은 해탈이다 이런 말입니다. 완벽한 해탈이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승불교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법화경이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른 그 안부경전 소승경전에서는 그거 무슨 소리냐고. 고진멸도 사성제가 전부인데 불교 가르침이 전부인데 그렇지. 초기 불교는 그게 전부지.
옛날에 200만 원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선전화, 청색전화, 백색전화 그거 한 대 들여놓으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그런데 그 전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전화예요, 그게? 그 전화 쓰는 사람 이제 지금 한 사람도 없어. 참 손 안에 온 우주의 정보가 우주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 세상 거기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 무슨 공자니 맹자니 노자니 장자니 무슨 예수니 소크라테스니 무슨 뭐 베토벤이니 음악이면 음악, 종교면 종교, 예술이면 예술, 무슨 유행가 뭐 유행가, 요즘에 뭐 유명한 소위 성철스님 뭐 성철스님, 관흥스님, 관흥스님, 일타스님 뭐 등등 유명한 스님들 설법 또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들 그 강의가 참 그 안에 전부 다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강의 사는데 1분도 안 걸려. 딱딱딱 몇 분 두드리면 그냥 나타나버려. 전 세계 그 많고 많은 음악도 그 속에 다 있어. 그런 전화를 쓰는데 무슨 옛날에 초기 유선전화 가지고 자꾸 유선전화 좋다고 고집하면 됩니까?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는 그와 같아.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 얘기. 자주 이야기합니다. 초기 처음 유선전화하고 지금 핸드폰 전화하고 차이처럼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는 그렇다. 서가모니 당시 때 2600년 때는요, 그렇게 대승 불교에서 법화경 같은 환경이 필요치도 않아. 그 당시 인성, 그 당시 사람들의 성품으로는 별로 필요치가 않아. 그저 고진멸도 사성제만 설명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지. 근데 500년의 세월, 유선전화에서 핸드폰 전화로 이렇게 발달한 것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기껏해야 20, 30년밖에 안 됐어. 20, 30년밖에 안 됐어. 그때는 500년의 세월, 한 5, 600년의 세월, 한 20배의 세월이 경과한 뒤에 대승불교 그 법화경 화엄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변화는 당연히 이 정도로 변화해야 돼. 이 정도로 발전해야 돼. 그 용수마명, 용수보살약천계,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약천계, 용수보살 같은 아주 위대한 성인이 다 저술한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를 해서 깨달음의 그 샘물에서 다 퍼올리는 거예요. 전부 퍼올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핸드폰도 초기 그 전화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발전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다고 초기 전화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초기 불교 그것만 가지고 불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공을 자기가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 전부 그 인연 그래서 인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야. 자기가 얼마나 인연을 많이 맺었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느냐 그게 무슨 기독교가 됐든지 유교가 됐든지 무슨 뭐 어떤 종교가 됐든지 자기가 인연을 많이 맺은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거는 또 인정해줘야 돼. 그거는 이제 아 그래. 아무리 뭐 시원찮아도 네 자식이니까 네 자식이 죄라고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치를 보면요, 참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승불교에서 돈 받고 호강 받고 존경 받고 그러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저기 남방불교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안 맞지, 뭐 온갖 기후도 안 맞지 그런 데서 고생고생 한 10년간 공부해가고 오면요 거기에 공이 많이 들었고 인연이 푹 져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대승불교 선불교는 어디 가버리고 죽으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인연을 그만치 깊이 맺었고 거기에 공을 그렇게 많이 들였기 때문이지 그 불교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전에 내가 그 수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간 그 외관 수도원에서 한 일주일간 이제 그때 이제 수속을 전부 밟아가지고 수사들이 제일 많잖아요. 베네딕토 수도원 거기 가서 이제 수속을 밟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사는데 보니까 불교 성전 가지고 그 명상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니까 불교가 이치야 좋지요. 이치야. 이치야 제일 좋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선조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부터 거기에 이제 인연을 깊이 맺었기 때문에 그 인연은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교리가 뭐 불교보다 훨씬 출중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이야기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인연으로 돌아가요. 인연의 소치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데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다닌 절, 인연 맺은 곳, 죽자 사자 거기만 다니자. 죽자 거기야. 그래서 나는 그러죠. 늘 원찰은 거기다 정해놓고 공부는 여기 와서 해라. 공부는 하고 무슨 초파일 행사나 무슨 중요한 행사 있을 때는 원찰에 다니면서 해라. 그 인연 그 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확 뿌리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크게 발전하는 거지. 정지영 씨가 처음에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화장실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쥐가 화장실에 있는 쥐는 항상 똥만 먹고 그 곡식 창고에 있는 쥐는 항상 곡식만 먹거든.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 이렇게 처박혀서 봤자 결국 시골에서 무슨 뭐 구장 반장밖에 더 하겠나 해가지고 도망 나와버린 거지. 나와가지고 한번 넓은 세상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불교 공부도 그와 똑같습니다. 시인 와의 더 해탈 연여 해탈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단이 허망이 다만 허망을 떠나는 것이 명의 해탈이나 이름을 해탈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기실 미더 일체 해탈이니 그 사실에 있어서는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이니. 불설 시인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미실 멸등이라. 진짜 사실에 있어서는 아직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 멸도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그걸 가지고 멸도라고 했지. 초등학생인데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다지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그게 다다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우리 한국 역사 다 공부하죠. 할 만치 하지. 그렇지만 그게 다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한국 역사 다르고 올라가면 또 다르고 정말 국사학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또 천양지차로 또 달라지는 거지.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문제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하고 대승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놨네요. 뭐 길게 설명은 그 하진 않았지만은 그럼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시인 의하에 이런 사람들이 고진멸도를 가지고 해탈을 얻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야. 어디에서 의하에 어디에서 해탈을 얻었겠는가. 오늘 전주에서 오신 거사님 아주 좀 충격적인 말씀 듣겠네. 또 어떻게 요 대목을 공부할 때 오셔가지고는 또 시인의 이득 해탈이었냐. 단이 허망이 허망을 떠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 무화만 잡고 이야기하지. 참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나는 진짜배기 나는 잊어버리고 모르고 무화. 그저 허망떠난 정도야. 단니 허망. 무화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나를 떠났을 뿐이야. 단니 허망이 명이 해탈이라. 해탈이니 기실 미덕 일체 해탈이니 불설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 실멸동이라 진실로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 아닐밑자는 이제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밑자는 언제나 그래요. 아닐불자나 없을무자하고는 조금 뜻이 달라요.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아직은 아니다. 한국 사람이 남방불교 가서 공부해가지고는 또 거기서 개받았다고 그 남방 스님들이 입는 옷, 그 한쪽 그 가슴 다 안해놓고 팔 다 안해놓는 거. 근데요 더운 지방에는요, 우리 여름에 그 소매가 이렇게 내려온 그 러닝하고 짧은 러닝하고 그 차이만 해도 엄청 더워요. 이거 소매 짧은 것하고 긴 것하고가 더울 때는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 한쪽이라도 내놓는 옷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팔 한쪽이라도 내놔가지고 조금 시원함을 느끼자고 만든 옷인데, 그걸 한국 스님이 또 와서 또, 이 한국 추운 나라에서도 그걸 입고 설친다. 그거 참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한국 얼굴을 하고, 팔 하나 또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내가지고 붉은 가사를 또 입고 참 보기도 미안해 나는. 쳐다보기도 민망해. 그래 남방불교에 가서 공부했다고 그런 옷을 입고 설치니 그게 이제 모든 그 상황에 알맞게 그 순리대로 그렇게 따라야 되거든요. 순리를 따라야 돼, 순리를. 한국에 오면은 설사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맞는 옷을 입고 한국에 맞는 예법을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 더운 지방이니까 팔 하나만 내놔도 상당히 시원하거든. 그래서 개발한 옷이 그런 옷인 줄 모르고는 그게 무슨 법, 꼭 정해진 옷인 줄 알고, 꼭 정해진 옷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정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불법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실만으로도 소승이야. 소견이 소승이다, 이만 소견이 벌써 소승이지. 예.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또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경전, 가장 우수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소견이 툭 터져가지고 모든 것을 환히 이렇게 위에서 굽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비난하고 뭐 그럴 건 아니지만 비난하면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경전에는 비난 사정없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줄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인 미덕 무상도고로 아이 불욕 영지 멸도호라 아위 법왕하야 어법 자젤세 안온 중생 호려하야 고현 어세니라. 그랬습니다. 사인 미덕, 이런 그 초기 불교에서 고진멸도 사성제 가지고, 해탈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그런 말이야. 미덕, 아직, 무상도, 가장 높은 도는 얻지 못한 까닭에, 아이 부력,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멸도에 이르게 하고자 하지 아니했노라. 그대로 뒀다, 이 말입니다. 왜냐? 아직도 근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이 법왕하야, 나는 법의 왕이다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둘 수 없다. 언젠가 때가 되고 근기가 성숙하면은 대승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위 법왕에 나는 법의 왕이 되어가지고서 어법의 자절세,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해.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을 가르쳤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 수준을 가르치고, 그거는 이제 어릴 때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고, 궁극에 가서는 이게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70세 이후, 70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신 것이 법화 열반이거든요. 법화경 열반경이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던 그 수준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다. 내 양심상 그럴 수는 없다. 나는 법왕이 돼가지고 법에 자제하단 말이야. 법의 왕이야. 그래서 법에 자제, 자유자제야. 초등학생, 초등학생 수준 가르치고 그 이제 성장해서 뭐 성장한 대로 거기에 알맞는 법을 가르친다. 아온 중생 호려하여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하여 고현 어세라 그런 까닭에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 우리 인생이 정말 인신난데기요 불법난봉인데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불법만은 하기 어렵고 무상심심미모법 최고 높은 법은 백천만급의 난조인데 그리고 또 인명이 언제까지 산다고 하는 것도 보장이 안 돼 있고 공부가 언제까지 뭐 무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보장이 안 돼 있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 뭐 저기 초기 불교 무슨 암부 불교 무슨 뭐 근본 불교 뭐 그런 거 공부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음식이 들어오면은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먹고 싶은 거부터 수제가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불법 안에서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찬을 잘 차려놨어. 제일 좋은 거부터 숟가락에 가는 게 옳죠. 그래서 나는 늘 이 법화경, 화엄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듣는 사람에게도 소득이 제일 큰 거죠.